그 저번에 신세계 가서 샀던 신발이 배송이 와서 뜯어보겠습니다. 박스가 좀 찢겼는데 뭐 박스를 쓸건 아니니까. 제가 진짜 진짜 맨날 신세계에 가서 이 신발 들었다 놨다 하다가 샀거든요. 일단 더스트백이 있고 짜잔, 예쁘죠? 그때 봤을 때도 예쁘고 지금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빛에 딱 반사됐을 때이 큐빅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아, 이건 사야겠다. 근데 과연 신발에 이만큼 돈을 쓰는 게 아까운 일인가 안 아까운 일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방 이런 데는 돈을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발은 돈이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또 신발을 예쁘게 신는 게 아니라 막 험하게 신는 편이라서 왜 신다 보면 여기 기스가 다 나는 스타일로 신고. 근데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신어볼까요? 그때 230을 신었는데 너무 큰 거예요. 그냥 뒤꿈치가 들렁들렁거리는 정도? 그래서 225를 샀는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커요. 아, 그 신발 뭘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조거 팬츠를 입고 있고 양말 자국이 이렇게 다 났는데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잘 신겠습니다. 아, 왜 음료가 안 눌리니? 안 눌렸다. 나 이거. 나 더기. 오빠야, 뭐 먹을까? 맛있겠다. 아, 야무지게 먹자. 왜? 이 없으면 먹을 수 있지. 왜? 제사 폐지하고 처형 당한 거 이때 막 해가지고 막 박해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사 폐지? 유튜브 편집해야 돼. 아니, 내 것도. 아, 나 맥북 살까 말까 지금 고민되는데.
맥구. 할부 인생을 살아야 돼. 근데 또 그건 아니란 말이지. 아 근데 프로는 무겁더라. 프로는 무겁. 근데 또 이왕이면 프로 사는 게 맞지 않나? 이거 뭐 인데? 봐야겠네. 그럼 일단 병원으로 가볼게요. 마스크를 착용. 이제로 좀 정식으로 다시 봅니다. 예약하신 분들 한 번 누르세요. 네. 각막이 530 평균인데 조금 얇아서 수술은 다 가능한데 혹시 나중에 나빠지면 한 번 더 하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얇으니까 계속 얇게 할 순 없어서. 밥 먹으려고 하려는데 눈이 너무 부셔. 큰일 났다. 일단 수술을 다 하고 집에 왔거든요. 지금 일단 통증이 어떠냐면
약간 눈이 조금 시렵고 우리우리하고 좀 눈에 안압이 느껴져서 눈이 저절로 감게 되는 그런 정도인 것 같고, 보이는 게 바로 수술하고 바로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자분들은 아실 텐데 화장을 지우다가 클렌징 오일이 뭐 클렌징 밤 같은 게 눈에 들어가서 뿌옇게 보이는, 진짜 대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서 실인데 앞은 잘 안 보이고 눈물은 자꾸 차오르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약들을 다 처방해줘서 받아오거든요. 근데 저는 따로 인공 눈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들어서 미리 수술 전날에 안과에 가서, 동네 안과에 가서 인공 눈물 처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술하고 안과에 가서 처방을 받으려고 하면 수술 기록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했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만큼 받았거든요. 이게 다 인공 눈물인데 요만한 통이 지금 네 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통 샀을 때 한 3,000원, 4,000원 꼴을 이제 수술하고 안과에 가서 처방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뭐 한 8,000원, 9,000원에 사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내일 라식 수술 받는데 처방을 해달라 해서 가져왔어요.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그리고 일주일 차, 그리고 한 달 차의 경과를 보러 병원을 방문해서 원장님한테 가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마일 라식이 레이저를 한번 쏘고 의사가 그 내부에 있는 각막을 이렇게 빼내는 건데, 레이저를 쏘고 나서 각막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리저리 떼가지고 빼내는 느낌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나더라고요. 아, 지금 돌리고 있구나, 지금 빼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 생생하게 나서 솔직히 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보이는 거 생각하면 어차피 감안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가격은 또 아마 의료법상 제대로 말을 못하지 싶은데, 병원이랑 저는 한 200만원 중반대에다가 약값 유전병 검사비 해서 진짜 200만원 중후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할인을 받아서 했는데도 그 정도였어요. 만약에 할인을 안 받았으면 더 컸겠죠. 한 300만원 가까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그래요. 오늘은 2월 19일 일요일, 수술 이틀 차고, 이틀 차가 맞나? 아무튼 그래서 당일이랑 첫째 날까지는 얼굴을 못 씻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닦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머리도 감고 세안도 다 가능하다고 해서 드디어 개운하게 머리를 감아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1일차 때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원장님께서 수술이 잘 됐다고 해서, 원래 제가 -5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도 근시에 가까운 정도인데, 아니 -5에서 1까지, 1.0까지 시력이 나와서 저는 진짜 너무 개안을 한 상태고, 제일 좋은 점은 자고 일어났을 때 휴대폰을 굳이 안 봐도 벽시계가 보인다는 거. 그래서 아, 몇 시에 일어났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눈 뜨는 게 아주 재밌답니다. 그래서 한번 씻고 왔게요. 이제 방금 씻고 나왔는데 머리를 샴푸 박박 감았더니 너무너무 개운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여기 눈 위에 피멍이 좀 들었어요. 아마 여기 사진으로 나갈 텐데 그거 빼고는 다 괜찮다고 하고 잘 관리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관리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수술 3일차인가? 4일차인데 수술하고 나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너무 잘 보여서 눈 시린 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간판 같은 것도 다 잘 보여서 좀 신세계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안경점에 가서 원래 끼던 렌즈를 그냥 무상으로 드리고, 그리고 안경에 있던 안경 렌즈를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도 만나서 카페도 갈 생각이에요. 그럼 운전을 해볼게요. 노안? 네, 나중에 나이 아, 나서. 나중에 그러면 응. 일단 각막 두께 보고. 저는 얇아가지고 라섹이나 스마일 한 번밖에 못하고 응. 나중에 노안이 오면? 스마일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라섹은 위에 깎잖아요. 그렇죠. 라섹은, 스마일 라섹은 안 깎고 일단 레이저로 밑에 안 부분만 지져요. 노안이 위에는 안 깎아요. 안에는 보시면 토선이 없어지죠? 네. 네. 저 들어 있던 렌즈 버릴까요? 네, 버려 주세요. 렌즈 네. 드려요. 네, 하나만 주세요. 네. 어디가 정문이야? 아, 저기인가? 뷰가 좋으네요. 나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 잔이랑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으로 한 잔. 네. 아메리카노 따뜻. 남아 한국에서 계속 찍어 가는 거 아니야? 지내는 건 빨리 가는데 올리는 게 늦은 거 같아. 난 다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막 다 넣었어. 내가 세차하는 것까지 다 넣었거든. 아 이까지 넣으면 된다. 1시간 23분이 나오는 거야. 다 했는데? 아니 편집을 안 하고 원본을 아. 아 이건 안 되겠다. 카페에서 빵을 좀 사왔는데 5시가 넘으니까 빵을 40%나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또 그런 거는 못 넘어가는 성격에 또 사봐야 돼. 또 사보고 먹어봐야 하는 빵순이기 때문에. 되게 포장도 예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화과 스틱 이랑 마늘빵이랑 감자 샐러드가 들어있는 먹물아뚜그를 사왔거든요. 원래 16,000원 정도였는데 40% 할인해서 9,600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제가 크게 잘라서 그런가? 먹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렇게 이 밑에는 감자 샐러드가 들어있어요. 약간 갓 만들었을 때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